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혜정이에요. 여기는요, 나물을 조물조물 묻히는 된장 소스고요. 이거는 프렌치 요리하는 프렌치 소스예요. 이걸 요리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 무슨 요리에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맛있게요 이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자입니다. 맛있는 김포치킨. 저는 먹교수로서 오늘의 맛에 대해서 한마디를 탁탁 던져줄 테니까 저만 따라오라니까요. 저만 따라와요. 근데 누구 따라한 거예요? 이혜정이에요. 요거는요, 얼마나 맛있게요? 저는 이영자입니다. 맛있는 김포치킨. 아, 이제 끊으세요? 나 너무 힘들어. 오프닝부터 너무 오늘의 주제를 좀 오픈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요, 저 빅마마가 온 만큼 뭘까요? 오늘은 요리를 갖고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근데 더욱 특별한 요리인데, 우리가 김포시에서 활동을 하잖아. 오늘은요, 특별히 김포시에서 나고 자란 농산품을 활용한 우리가 요리 대결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머, 우리랑 같네. 우리랑 같아. 우리랑 같지, 우리랑 같지. 김포가 나아지고 김포가 키워주. 맞아. 맞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 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렇지, 재료가 필요하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엘리트한 네. 우리가 또 소개를 드리려면 오늘 담당자님을 네. 모셔봐야 되잖아요. 엘리트한 담당자님 나와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네. 반갑게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눈썹이 아주 아, 내 눈. 아, 담당자님 네. 근데 네네. 길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너무 햇볕이 너무 덥죠. 예. 뜨거워요. 아니, 담당자님 인사는 하고 가야죠. 엘리트 로컬 푸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장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더우니까 네. 안으로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서 그럼 말씀 나누시죠. 네. 오. 냄새. 신선하죠. 엘리트한 냄새. 똑똑한 냄새. 그럼 이 로컬 푸드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트 가서 사는 거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밭에서 농부님들이 채취한 거를 바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신선한 걸 먹겠죠. 그래서 로컬 푸드를 이용하시면은 아주 건강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좋고 싱싱하고 이런 채소를 먹으면 다른 것보다 좀 비싼 거 아니에요? 로컬 푸드 자체는 여기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좀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로컬 푸드예요. 우리가 마트 가서 우리 채소를 사잖아요. 이만큼 묻어있는 유통비를 다 농민들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농민들이 훨씬 소득이 높아지겠죠. 대충 봐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네.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 그리고 1차 농산물 이외에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면 가공품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한 다양한 가공품들도 농민들이 만드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약간 회원제처럼 운영이 되나요? 가입해서 가입한 사람만 올 수 있고.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담당자님, 그럼 여기 로컬푸드의 최애 하는 제품이 뭐예요? 저희들은 대표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품질 1위를 한 계란이 있습니다. 오늘 소윤이가 저 계란 사주면은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사서 던져도 되나요? 그럼 제가 받아서 전달을 하려고. 사실 이거는 아무리 맛없게 만들어도 이거 하나 김에 딱 싸먹으면 완전 성공 보증수표. 뭐 만드실 거예요? 뭐 만들지? 김치찌개? 어때요? 괜찮아요?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일 자신 있는 거 찌개류 제일 자신 있고 아니면 이제 조림류 막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이런 거 자신 있는데 여기는 일단 생선은 없으니까 찌개류? 아니면 미역국? 잡채? 제가 토마토를 좋아하는데 저는 큰 토마토를 좋아합니다. 완숙 토마토. 오! 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누가 키웠는지 이렇게 이름도 성함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성함 맞겠죠?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제가 오늘 토마토 색 입고 왔잖아요. 좀 토마토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토마토랑 잘 어울리는 게, 아, 계란! 진짜 길고 튼실하다. 그리고 단단해요 아주 그냥. 모르는 데 하나도 없이. 요리를 하러 가볼까요? 얼마나 맛있는 요리. 너무 많이 담았더니 너무 무거워. 무슨 요리예요 근데? 오오 토마토 향 너무 좋아. 완전 잘 녹았어. 이거는요 총총총 썰어줄 거예요. 총총총총 썰어줄 거예요. 파를 얇게 얇게 썰어야지 향이 좋아져요. 생파를 되게 자주 먹어요. 생파가 진짜 안 매워. 소연아 이거 조금 먹어봐. 아, 나 생파를 자주 먹는다니까. 언니 먹어. 그럼. 아, 난 먹지. 너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 네가 그 맛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서 좀. 어, 평소 너 냄새 난다. 계란 얼마나 색깔 예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껍데기 단단한 거 봐. 싱싱해가지고. 어머. 와, 이거 그냥 먹어야 돼. 이거 넣고 소금 넣고. 베이컨. 일단 파기름, 파를 투하할 겁니다. 이거는요 달달달 볶아줄 거예요. 어? 오, 지금 너무 예뻐요. 그쵸? 네? 아, 굴소스는 나중에. 네. 잘 해보시면 되겠다. 네. 어머, 너무 맛있어. 엄청 좋아. 이게 짠가? 근데 이거를 다시 담그진 않습니다. 아, 이걸 내가 넣었으니까.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이 맛이야. 셰프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대박이다. 이리니? 고기, 고기. 사실 김치찌개 메인은 고기 아닙니까? 와, 근데 고기 진짜 싱싱하다. 우와. 파는 마지막에 식감을 살려줄 거니까 어슷 어슷 식용유 두르고 고기. 와,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다. 이 로컬 푸드가 직접 이렇게 간 마늘도 팔아가지고 너무 간편해요. 오. 한 큰술. 오. 차차차차.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와, 맛있겠다. 잘 되어 가시나요? 계란굴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계란 넘치겠는데? 다 흘려, 다 흘려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어머, 우리 로컬푸드. 어우,
계란 그 맛있는 거 다 흘리고 있네. 아깝게 음식을 낭비하고 있어. 이제 여기에 토마토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토마토 김치찌개. 너 그럼 끝이야? 아니 그거 안 알려줄 건데? 청양고추도 넣고. 이게 짠가? 한 스푼 넣어보고. 이거야, 맛이 살았어요. 어, 근데 한 숟가락만 더 넣자. 이제 얘는 이 상태에서 끓게 둬야 돼. 오, 이 색깔 봐! 와, 이거 그냥 간장 콕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어머. 자, 6분 먹었습니다. 두부, 그리고 파, 두부하고 이렇게. 오! 여기다 이제 화룡 정점 대파 이렇게 쓱쓱 올려주면은 짠! 저도 끝! 요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네요. 정말 이름을 안 지었었는데 식사맛있습니다. 토마토 공작으로 탄생하다. 진짜 식상하다. 진짜 별로다. 조금 식상하다 진짜. 맛은 그만 화려하다. 요리에 대해서 설명. 저는 네. 한가락의 노래로 준비를 해봤어요. 박스, 박스, 박스. 멋쟁이 토마토 김치찌개. 제가 이제 맛 봐도 되나요?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베이컨과 네. 그 파와 계란. 계란을 토마토랑 이렇게 같이 잘 드셔. 네. 오, 떨려. 토마토의 상큼함과 계란의 고소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드신 이 맛없는 방금 드신 음식은 이 한번 헹궈내서 드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이 청아한 저희 음식을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싹 꺼내시고 잘 먹겠습니다. 떨려 입으로. 어머, 소리가 기가 막혀. 안 그런가요, 선생님? 얘는 조금 깔끔하고 고기가 들어있어서 네, 담백하고 국물이 시원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 눈 감고 있을게요. 손 들어주세요. 셋! 셋! 많이 먹어가지고 얘는 좀 신선해요. 저는요 근데 진짜 이게 메뉴 자체가 사실 되게 불평등한 시소 같은 메뉴였어요. 이 김치찌개 한국인 하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살짝 위험했거든요. 전 근데 그런 모든 역경을 뛰어넘고 이겼다는 것.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 오늘은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저 소해가 웃음을 했어요. 너무 맛있어 보였죠?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김포 로컬 푸드로 요리를 만들면 정말 어떻게 해도 맛있거든요. 엘리트 농부 로컬 푸드 방문하셔서 김포에서 자고 자란 농산물 사서 즐겨보시고요. 저처럼 요리도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 어떻게 이런 맛이? 언니! 자꾸 사람들 현혹시키지 마세요. 귀로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맛이? 어? 평타처럼 맛있는데? 맛있죠? 진짜 희한하게 맛있죠? 얘는 좀 색다른 맛. 아니, 어떻게, 어떻게 아니, 이런 맛이? 어? 사실. 기대 안 했는데 맛있어. 다들 기대 안 해. 이게 맛있는데? 맛있어. 얘를 토마토를 좀 더 넣었어야 돼. 맛있는데? 네. 토마토 맛이 들라서. 이거 진짜 맛있어. 나 너무 신기해. 진짜 신기해. 신기할 정도야. 왜 이렇게 웃겨? 아 이게 제주가 좋으니까 그런 거야. 로컬 푸드로 해서 그래요. 맞아요. 제주가 좋아서 그래요.